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동아 채널의 한동아 원장입니다. 지금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제 옆에는 웃음 제조기 수 드래곤 김수용 씨가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이 코너가 한동아의 웃어보자 코너인데 왜 별로 웃음이 없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평소에 좀 표정이 네. 그러니까 무표정화죠. 네. 시크한. 근데 행복은 하세요? 행복하죠. 지금 되게 행복하신 것 같아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네. 속은 행복해요. 네. 겉은 힘들어 보이지만 네. 속은 해피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김수용 씨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도 무표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별명이 웃음 제조기. 웃음 폭격기. 부끄럽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감히 외람되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웃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안 웃으려고 그래요, 오늘은. 지금부터. 네. 그래서 김수용 씨께서 이 코너가 한동안 웃어보자인데 일단 저를 웃기셔야 되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웃기셔야 되는데 벌써 아 근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남을 웃기지는 못해요. 벌써 웃긴 아니 벌써 웃긴데요? 웃겨보질 못한 사람한테 웃기라니. 난감하네. 제가 근데 잠깐만요. 사실 개그맨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럼? 고백할게요. 저는 언더커버라고 아세요? 언더커버. 네, 직업을 숨기고 아. 미장 취업했어요. 아, 그 외국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사장님이 사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는 오늘 고백하거든요. 네네. 국가 정보원 소속이에요. 그래서 개그맨으로 위장 취업 29년 취업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위장 취업 국가정보원에서 네네. 넌 개그맨으로 취업해서 뭘 알아라 뭘 알아내래요? 국가의 방송가에서 그런 불순세를 잡아내는 거죠. 누굴 잡아? 제가 잡아냈어요 지금? 아니 못 잡았어요. 없던데? 무슨 세력들이? 없어요. 아,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아, 눈이 되게 까맣게 나와. 진짜 웃겨. 눈만이 까만. 네네네. 그리고 김수용 씨가 하루빨리 그 불순 세력을 한 명이라도 잡아내서 월급은 나옵니까? 네, 월급은 그 가상화폐로. 아직 현찰을 못했는데 가상화폐로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를 밥을 못 써 주시는 거예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그 직업을 유지합니까? 네. 여기는 중립적이에요. 스위스에서 파견되신? 네. 혹시 스위스에서 파견되신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아닙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한국 방송에 말씀하시는구나. 네네. 이 용어로 번역돼서 나가면 어떡하시라고 그래요? 아 괜찮아요. 스위스 중립국. 전 GDE에서 나왔습니다. 영세 중립. 믿음이 갑니다. 아 이제야 이렇게 아구가 딱 맞네요. 네. 아구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 네, 그럼 오늘 저녁은 아구라도 좀 아구. 드시고 하시죠. 네. 그러면 스위스 취리에서 파견된 김수용 정보원. 그러니까 참 목적이 뭡니까? 잡아서 뭐 하래요? 왜 잡아내래요? 그거죠. 그거 아세요? 국제 정세를 뒤흔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 아세요? 있죠. 있겠죠. 작전 세력. 다국적으로 퍼져 있어요. 그런 아, 네. 그런 조직들을 잡아내는 거죠. 근데 너무 거창한데 그러면 혹시 근데 하필이면 왜 개그계에 있대요, 그게? 정치계나 산업계 노출이 설마 개그맨이 저런 일을 할까? 왜 나한테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내렸다고 생각하시나요? 포커페이스 표정을 감추니까 아~ 이런 직책을 맞춰도 쉽게 남에게 떠벌리거나 입이 무거우니까 아, 그 이야기를 지금 방송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이 무거운데 뭐에 홀린 듯이 다 얘기하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방송이니까 맘 놓고 이렇게 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이니셜도 괜찮습니다. 의심이 가는 분 이니셜 한 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의심이 가는 분. 의심이 가는 분. 지금 직원이 진료하시라고 네, 빨리 말씀해 주세요.
S. S. 이니셜 세 개는 주셔야 돼요. HT. S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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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명탑. 이상한 소리 자꾸 해요. 이상한. 아, 신영탁. 그러면 와 맞다. 신영탁 씨가 보면 대화를 나눠 보면 머리는 엄청 좋은데 일부러 바보 흉내를 내고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하고 딴 소리를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아 자기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어떤 암호가 아닐까 그런 게 맞다. 아 진료하라고. 깜짝이야. 네, 빨리 진료를 하라고. 맞다. 심영탁 씨. 네. 아. 조사해 봐야 됩니다. 심영탁 씨가 아, 한국 뭘 교란시키기 위해서 그 위장된 그 도라에몽. 도라에몽으로 자꾸 친구가 뭘 하거든요. 네. 의심스러워. 아, 그 컨셉이 위장이다. 심영탁 씨,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면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3자 대면을 통해서 이 방송이 또다시 나가면 심영탁 씨는 쭈리로 압송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위스로 압송돼요? 일단은 그 깐타나모 기지라고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쿠바에 있습니다. 그쪽은 왜 갑니까? 아, 국제 그 이런 범죄인들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만약에 아니다 결과 그건 어떻게 됩니까? 사과로 끝납니까? 어떻게? 좀 미안하면 되죠. 솔? 그것도 어떻게 귀하게 있습니까? 아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 원한다면 좀 보상? 아, 경제적인 보상. 가능합니까 그게? 아 그렇죠. 얼마 정도 해줍니까? 아니요 가상화폐로. 현금화는 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네, 현금화는 네가 해라. 아, 가능하면. 네. 이것도 심영탁 씨가 볼 수 있는데. 너무 뜨끔하겠죠. 아, 그러면 이렇게 하죠. 들켰구나 생각하겠죠. 아, 그러면 아마 이 영상을 보면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장소를 3자 대면하는 장소로 한번 만들어서 조만간에 한번 취재를 해보죠. 네. 어쨌든 심영탁 씨가 한국 연예계와 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도라에몽과 함께 위장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를 바라고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빛을 보니까 살기가 등등하세요. 어쨌든 이제 한국 방송계를 위해서 아주 큰 이렇게 임무를 맡고 계십니다. 걸리면 뒤진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 명도 못 잡았습니다. 타겟은 한 명 있습니다. S, H, T. 조심하시기 바라고 조만간에 3자 대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도 계속 연예계 개그계에서 네네. 꾸준하게 웃음을 안 드릴 테니까 멋지십니다. 제가 명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네. 김수용 씨 보면 되게 무표정한데도 김수용 씨 멘트를 들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환호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나는 안 웃어도 너희는 웃긴다. 역설적 웃음 제조기 김수용 씨였습니다. 큰 박수. 감사합니다.